네, 글로벌 라이브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제 광고 보면서 댓글 봤는데, 아유, 그래도 박 교수님도 괜찮죠라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아유, 그래도 전 국민 유튜버인 제가 어떻게 슈카님만 하겠습니까? 네, 그래도 하여튼 부족하지만 잘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약간 금요일은 저희 시청자분들이 조금 줄어드는 요일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조금 적은 요일은 제가 좀 나오고, 많은 분들이 보셔야 될 요일은 우리 슈카님이 나가는 걸로 저희가 그냥 조정을 좀 해봤는데요. 하여튼 저도 열심히 해서 요일이 금요일이 아닌 요일에 더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자, 오늘 1부는 강구현 선임 매니저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매니저님, 요즘 매니저님 머리 스타일 바뀌는 걸로 많은 그 얘기들 있는 거 네. 아시죠? 저는 둘다 마음에 들긴 하는데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요즘 주식 때문에 머리 많이 빠졌는데 수심하는 게 부러우신 것 같습니다. 머리를 올려야 또 불장이라고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네, 그럴 때일수록 불장을 또 불장을 기원하면서. 기원하면서 네. 제가 오늘은 유치하지만 장난치고 오려고 했었다니까요. 네. 손에다가 상승 그 화살표를 그리고 오려고 하다가 네. 참았어요. 우리 할까요, 그냥? 네, 예. 급하게 저도. 손에다가 예. 상승 딱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오늘 한국 시장은 뭐 강보합 혹은 약보합 이런 걸좀 치고받고 하다가요. 결과적으로는 소폭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약0.1% 하락한 2956포인트로 끝났고요. 코스닥은 0.03% 하락한 953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지수 자체에는 크게 등락을 안한것 같지만 개별 종목들 단에서는 전일 큰 폭으로 상승했던 종목들이 오늘 많이 토해냈다. 특히나 바이오 업종들에서 그게 좀 심한 편이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증시가 일주일 만에 좀 개장을 했습니다. 본토 증시는 일주일 만에 좀 개장을 했는데요. 상해 종합 증시는 0.67% 상승한 3,592포인트로 마무리를 했고, 심천은 0.79% 상승한 2,413포인트, 그리고 홍콩 항셍 지수는 0.55% 상승한 24,800 837포인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연휴 기간 동안에 홍콩 증시 혼자 좀 나홀로 중국 시장을 대변을 했었는데, 중국 본토 증시 오늘 열리면서 그동안에 홍콩 증시에서 보여왔었던 시클리컬 업종 약세, 그리고 소비주 강세, 그리고 테크 기업들 반등하는 시장을 본토 증시에서도 그대로 재현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 3대 증시 모두 다 빨갛게 끝났고 좋은 소식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다만 좀 유의해서 볼 만한 달러 강세, 그리고 원유도 동시에 강세 이런 요인들이 있었고, 특히나 미국채 금리, 장기채들 10년, 20년, 30년물 금리들이 좀 급하게 오르면서 오늘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혼조세였는데 그래도 중국이 빨갛게 빛나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간단하게 보면은 여행, 항공, 소비, 서비스, 이렇게 리오프닝. 중국도 그동안에 몇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네. 각 지역마다 이동을 좀 통제했었거든요. 이 리오프닝이 좀 기대감이 나면서 소비주 업종들, 그리고 여행 업종들, 이런 업종들이 좀 특히나 강세였고, 에너지 업종들은 오늘도 좀 소폭 약세를 보였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늘 궁금했어요. 예를 들어서요, 네. 이렇게 길게 장이 멈춰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네. 뭔가 큰 장에 영향을 주는 긍정적인 요소든 부정적인 요소가 있으면 오랫동안 그걸 우리가 반영해서 매매를 못하는 강제 휴장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기간은 오히려 우리 마음이 진정 국면이 돼서 그 시장의 이슈보다도 매매나 주가 변동폭이 작아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들까지 다 반영해서 한 번에 빵 터져버리나요? 일단 연휴, 네. 연휴 기간 동안에, 휴장 기간 네.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요. 보통 그것들이 응축돼서 결과적으로는 반영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휴장 기간이 긴 경우에는 휴장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준다라는 게 공통적인 현상이고요. 특히나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추석이나 설, 명절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마저도 네. 거래량이 많이 줍니다. 보통 주식을 팔아서 용돈을 주는 현상들도 전통적으로 있어 왔기 때문에, 저도 경험이 있어요. 네, 기관 투자자들도 보통은 포지션에 대해서 잠깐 비우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 역시
일부 비우는 시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휴장 가는 기간 동안 중국 증시에서 특히 많이 오른 강세 종목들도 있었겠죠? 홍콩 증시가 그동안에 좀 대변을 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어제 시장에서는 워렌 버핏의 동반자이자 뭐 투자 그루 선배 네. 혹은 형님으로 처지는 찰리 멍거 부회장께서 알리바바 주식 수를 대량으로 늘렸다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나 3분기 동안에 약 16만 5천 주가 있었는데 네. 30만 2천 주까지 한 물량 80%를 더 샀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거래일 연속 알리바바가 좀 강세를 보였고요. 그러면서 뭐 덕분에 텐센트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중국 본토 증시에는 이런 테크주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콩 증시에서 그동안 일주일 동안 그리고 전 세계 증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거는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을 하고 석탄 관련해서 혹은 전 세계 에너지 기업들 관련해서 좀 차익 실현 혹은 에너지 산업 자체가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본토 증시에서 에너지 네. 업종들 위주로 좀 약세를 보였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금품과기, 뭐 천재리튬, 강봉리튬, 뭐 중국 석탄 에너지, 뭐 친환경 에너지나 석탄 이런 것 너나 할 것 없이 에너지 그치. 업종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고요. 뭐 소비주 업종으로 분류되는 화륜맥주나 뭐 메이투안 이런 업종들이 한 2% 정도 상승을 했고 알리바바 텐센트가 각각 5%와 2% 강세를 보였다. 그리고 그동안에 좀 약세를 보여왔었던 네. 항서제약 뭐 그동안에 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오늘은 한 7, 8% 정도 상승을 해서 끝났는데 오늘의 특징은 그동안에 많이 비쌌던 업종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하고 그 자금들이 많이 빠져있는 업종들 위주로 돌아갔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휴장 기간 동안의 변화가 딱 반영이 돼서 그런지 주가의 강세 약세가 아주 뚜렷하게 상당히 큰 폭으로 변화가 됐었네요. 네. 전반적인 이제 증시는 알았고요. 중국 증시를 확인하는데 좀 더 우리가 딥하게 살펴볼 뉴스 뭐 있을까요? 오늘 증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소비재 업종들이 최근에 좀 강세입니다. 한 2주 전에는 중국의 유동성 공급, 네. 헝다 사태 한 가운데서 소비재들이 강했던 건 유동성 공급 때문이었는데요. 전일과 전전일 오늘을 포함해서 좀 시장의 소비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거는 메이투안에서 빅데이터를 발표를 했었는데 네. 1년 전 대비해서 뭐 음식 배달하는 그 비중이 한 49% 정도 늘어났고 전월 대비해서 단거리 여행, 국내 여행이 한 80% 정도 늘어났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비재 업종들 네. 그리고 면세점 업종들, 명품 업종들이 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장주에 목말라 있었고 시클리컬 업종들 특히나 여행이나 항공, 면세점 이런 거에서 굉장히 소외시, 등한시했었는데 최근에는 그 흐름이 조금 바뀌는 모습이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도 11월 둘째 주 즈음부터는 네.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봤어요. 그래서 백신을 기본적으로 한 7, 80% 정도 백신 투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위드 코로나 전략으로 갈 텐데 실제로 영국에서는 위드 코로나 전략을 하고 나서 이 내수 소비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국의 글로벌 공조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수출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내수 소비를 진작을 해서 국가의 경기를 살려야 하는 시기다라고 좀 뭐 공통적으로 모아지는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특히나 중국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특이했던 거는 코로나에 대해서 이 수치를 정확히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네. 논외로 하고 예. 이거는 차치하더라도 코로나에 대해서 비교적 통제를 잘한 국가였음에도 네.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각종 뭐 규제나 뭐 이런 거 등등도 있겠지만 일단은 각 성 네. 혹은 지역들 이동 자체를 막았기 때문에 좀 보복적 소비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행 수요가 전혀 없었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나 여행 등을 통해서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것들이 최근에 한 달 동안에 급격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 를 맞은 인구 접종이 한 80%대 유지한 뭐 영국이라든지 덴마크라든지 네. 이런 선진국 몇몇 국가에서는
폭발적인 제2의 보복적 소비가 나타나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위드 코로나로 바뀌어가지고 사회적 규제 제한을 많이 풀어도 국가마다 이 반응이 또 다 다르군요. 맞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머징 증시 혹은 아직 개발 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 투여율이 좀 높지 않은 상황인데 다른 국가들 선진국들 위주로 해서 내수주가 좀 특별히 좀 커지는 모습이고요. 이머징 증시의 투자 그리고 경기 전반적으로 좀 힘든 걸 예상을 하는 건 첫 번째로는 환율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경기 정상화 부분이 조금 딜레이가 된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우리가 미국 시장이나 중국 시장 그리고 대한민국 시장에서도 각각 뭐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지금 전반적인 성장의 날개가 어느 정도는 조금 엔진이 힘을 많이 달한 상황이다. 그리고 너무나 빨리 끌었었다라는 게 일반적인 거라면 이제는 내수로 좀 각국의 정부에서 좀 포커스를 맞추는 단계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로는 지금까지 코로나 이전과 이후 지금의 주가를 비교를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섹터들 심지어 부동산 리츠 이런 것들도 코로나 이전 주가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 증시만 보더라도 호텔 리츠 업종들 혹은 뭐 항공 업종들 이런 것들은 여전히 조금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지금까지 잘 올랐던 종목들이 영원히 오를 것이냐 그리고 못 갔던 종목들이 키 맞추기를 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봄직한 이슈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위드 코로나를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 아마 국내 주식을 엿보고 계신 분들에게도 큰 시사점이 됐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오늘 오시면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네. 한동안 우리 그 어떻게 보면 선배님이신 우리 최파고님하고 우리 계속 윤기 실리콘 보면서 야, 이런 태양광 쪽은 재밌네. 네. 중국 주식 요즘 주춤해도 태양광은 잘 봐야겠다 이러고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네. 요즘 석탄 수급이니 뭐 이런 것들의 문제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에너지 관련한 산업이 뭐 그냥 멈춰 있는 상태고 그런데 특히 이번에 휴전 기간 지나고 났더니 뭐 신재생 에너지든 전통 화석 연료든 다 떨어지고 있어요. 네. 자.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제 그동안 주목했던 신재생 에너지 중국 관련한 주식 우리가 좀 달리 평가하기 시작해야 되는 건가요?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는 신재생 에너지에서 집중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의 트렌드로는 특히나 영국이 대표적인 게 풍력에 많이 의존을 하는데 바람이 적게 불어서 네. 그리고 특히나 유럽은 LNG 혹은 천연가스로 에너지의 비중이 한 35% 정도 달하는데 친환경 에너지의 수율이 떨어지면서 전력값이 폭등을 하는 케이스가 났을 때는 다시금 전력에 대한 고민이 생기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은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던 혹은 최근에 고개를 들기 시작한 원자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조금 더 재밌겠다 네. 정도로 보고 있고요. 다만 친환경 부문은 전 세계가 2050년까지 네. 탄소 제로를 목표로 했고 2025년 혹은 3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라는 걸 목표로 한 만큼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 맞습니다. 근데 다만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예. 제가 또 PER 얘기를 해서 또 매번 채팅창에서 그놈의 PER, PER로 주식 뭐 돈 버는 사람 못 봤다라고 하지만 아니, 그래도 보긴 봐야잖아요. 무조건 봐야 됩니다. 그럼요. 저는 PER 열심히 보고 네. 그걸로 돈을 잘 벌었는데 네. 그 태양광 혹은 풍력 이런 업종들을 봤을 때 주가가 아주 급등했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한 2년 동안.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게 앞으로 잘 될 거는 뻔한데 네. 이게 향후 5년 네. 혹은 10년의 성장을 한 번에 땡겨왔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네, 매출이나 이익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거는 맞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2년 동안 3배, 4배가 올랐는데 이 이익을 땡겨온 거는 3년, 5년 혹은 10년 이렇게 이익을 향후 이익을 다 땡겨온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조정은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이게 향후 5년, 10년, 20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테마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가격적인 측면이다 정도로 봐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가의 가장 중요한 거는 좋은 주식이 네. 모멘텀을 갖게 됐을 때 급등을 하기 시작을 그렇겠죠? 하고 그 순간을 파악해야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과정인데
특히나 친환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멘텀이 수그러드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혹은 모멘텀에 노이즈가 생긴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턱대고 뭐 바이앤홀드를 외치기보다는 예. 관심은 꾸준히 갔대 시장에서 이 노이즈가 어느 정도 뭐 퇴색될 때 그때쯤부터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건 저거 몰랐는데 아까 말씀해 주셔서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네. 찰리 멍거 같은 이런 대가들이 네. 아니, 요즘 아무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그 무서운 알리바바를 다시 담았다는 네. 그럼 이제 우리 중국의 테크주 다시 담기 시작해야 되는 건가?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이거 뉴스를 보고 오늘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네.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제가 3프로를 9월 8일에 시작했고 9월 9일에 네. 제가 좀 그때 살짝 멘탈이 흔들렸던 때가 있습니다. 네. 워낙 왜요? 바쁘기도 했었는데 텐센트에 대해서 제가 과감하게 그때 500불이었어요. 홍콩 달러 네. 500불에 과감하게 매수를 했고 시장에서 별거 아닌 이슈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장 끝나고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규제가 기다렸다 정도 때문이었는데 네. 실제로 지금 그것 가격보다는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저런 이런 빅테크 특히나 지금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 상 10등 안에 드는 기업이 중국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조금 농담 삼아서 진담 삼아서 제가 제 고객분들에게 해외 주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때 네. 혹시 종교가 있으신가요? 저요? 네. 불교에 조금 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성당을 다니는데 만약에 하느님께서 구현아 너는 평생 딱 두 개의 종목만 사야 돼 라고 한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첫 번째가 구글, 두 번째가 텐센트라고 말씀을 드릴 거라고 제가 고객분들에게 네.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 텐센트가 중국의 규제 네. 그리고 연초부터 지속되어 왔었던 유동성 축소 등등으로 인해서 지금 멀티플이 20배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알리바바의 경우에는 25배고요. 연평균 30% 이상 성장하는 기업의 멀티플이 20배가 안 된다. 그리고 모든 데이터를 갖고 있는 빅데이터 기업이 뭐 멀티플이 20배 정도 수준이다라고 봤을 때 가격에 대해서는 굉장히 싸다가 맞습니다. 다만 네. 인간인 이상 우리가 바닥을 확신하지 못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 텐센트를 500불에 사고 지금 500불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지만 저는 지금 굉장히 네. 굉장히 이 빅테크 기업들 예. 혹은 이 중국의 빅테크 인터넷 기업들 ETF로 구성된 뭐 예를 들어 KWEB라든지 네. 아니면 텐센트 알리바바 등과 같은 중국의 인터넷 기업들은 지금 가장 동특이 전 수준이 아닐까 정도로 좀 생각을 합니다. 찰리 멍거 부회장께서도 기존에 갖고 있었던 수량의 한 80% 이상을 추가로 지난 3분기 7, 8, 9월 달에만 매수를 하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은 이걸 듣고 계신 분들이 무슨 지금 중국주야 뭐 중국주 얘기하면 뭐 빨갱이 이런 얘기도 하는데 찰리 멍거 부회장께서도 멍청이가 아닌 이상 중국주를 지금 담은 데는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바닥이 언젠지는 인간은 알 수 없지만 절대적인 밸류상으로 그리고 향후 성장에 대해서 의심이 없다면 지금 가격은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찰리 멍거라는 이 대가가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우리 같은 개인처럼 물을 탔다 하더라도 그 물을 탈 때가 최저점에 사야 물에 타는 효과가 제일 큰 거잖아요. 네. 이래저래 어떻게 보면 이분은 바닥에 가까워졌고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매력적인 시점으로 돌아섰다고 판단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여기서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 네. 거는 찰리 멍거 부회장께서 7, 8, 9월 달에 샀던 알리바바의 가격보다 네. 지금의 알리바바 가격이 더 쌉니다. 야. 그러니까 최근에 알리바바를 사시고 기도를 하고 계신 분들은 네. 조금 편하게 예. 전 세계 최고의 구루 중에 한 명인 그렇죠. 찰리 멍거 부회장께서 사셨으니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좋겠다 정도이고요. 네. 전혀 그동안에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 관심만 갖고 있었지 매수에 엄두를 못 내신 분들은 예. 지금부터는 좀 아주 아주 적극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좀 약간 이제 종교적으로도 그리고 믿음도 주시면서 네. 저희들의 걱정을 좀 불식시켜 주시는데 전 좋아요. 예. 자, 그다음에 중국 이강 중앙은행 총재가 뜬금없이 핀테크에 대한 단속 지속을 약속했어요.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독점이 제일 문제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장을 왜 너희들만 하고 있느냐 공동 부유를 하자라는 거였고요.
제가 여기 딱 도착하자마자 뉴스를 하나 확인한 게 메이투안에 대해서 네. 규제가 나왔습니다. 한 우리 돈으로 한 6,200억 정도 벌금이 나왔는데요. 오. 작년에 벌었던 매출의 약 3% 정도 규모입니다. 바로 직전에 알리바바가 규제에 두드려 맞았을 때는 네. 전체 매출의 한 4%에서 5% 정도 사이였는데 네. 메이투안은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소폭 적은 수준이긴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내일 증시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는 네. 지금 찰리 멍거 부회장께서 알리바바를 추가 매수를 했고 예. 그래서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뭐 바닥에서 아주 강하게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 중국 당국이 메이투안에게 한 6천억 정도 전년도 매출의 약 4%에 달하는 규모의 벌금을 때립니다. 그래서 이걸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던 거고요. 네.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아주 조금 덜 두드려 맞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이 아니라 이미 악재가 나와버린 상황이고 악재가 해소된 구간이 아닌가 혹은 찬물이 끼얹어진 건가 이거는 내일 장부터 다시금 보시면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중국 증시가 너무 재밌어서 쭉 보다 보니까 이러다가 미국 증시 살피지도 못할 것 같아요. 자 미국 오늘 주가 지수부터 먼저 말씀 주실까요? 전일 미국 3대 증시는 모두 다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다우지수는 약 1% 상승한 34,754포인트, 나스닥은 1.05% 상승한 14,654포인트, S&P500은 0.83% 상승한 4,399포인트로 끝났는데요. 미국 시장은 거의 나올 수 있는 모든 좋은 재료들이 다 섞여 있었던 하루였다. 야. 그럼에도 1% 정도밖에 오르지 못했다 그러네, 정도로 봐주셔야 진짜. 됩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예. 그제는 공화당 상원 의원 의장께서 민주당에서 그토록 바라던 그 부채 유예 연장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를 하겠다라고 언질을 주셨고요. 네. 어제는 민주당 상원 의장께서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12월까지 부채를 유예합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시장에서 미리 그저께 증시부터 좀 반영이 됐던 거긴 했지만 쐐기를 박는 시기였고요. 또 이것도 그제 뉴스이긴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정상들이 올해 연말이 되기 전까지 화상 비대면 회의를 하겠다. 정상회담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좀 시장에서 한 번 더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도 급락을 해서 인플레이션 혹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많이 줄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조금 특이했던 거는 증시의 상승폭이 1% 수준에 그쳤다. 그리고 미국의 채권, 장기채 금리들이 단기채에 비해서 아주 빠르게 상승을 했다입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1.57% 정도 수준이었고 20년물 금리가 약 2.3%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단기채에 비해서 장기채가 많이 높아졌다라는 거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경기가 많이 좋아질 거야 혹은 단기채 포지션을 축소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경기가 아주 좋아질 거야라는 내용도 같이 있었던 거는 어제 시장에서 민간조사 기업이고요. 네. ADP라는 기업에서 고용에 대해서 좀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밤에 가장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될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그것보다 하루 이틀 앞서서 ADP라는 민간조사기관에서 그 고용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는 지난달에 42만 명 정도의 그 민간 고용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라는 게 컨센서스였는데 실제로 까보니까 56만 명의 민간 고용이 이루어졌고요. 네. 특히나 시장에서 발목을 잡고 있었던 서비스업, 네. 뭐 레저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아니면 음식료 서비스 이런 업종들에서 46만 명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를 아주 큰 폭으로 상회한 예. 특히나 서비스업 종이 그동안 고용이 문제였는데 서비스업의 고용이 많이 해결이 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연준이 지금까지 고용이 제일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는데 특히나 제일 골칫거리였던 서비스업의 고용이 굉장히 좋아졌네. 그러면 테이퍼링 시기도 앞당겨지고 금리 인상도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과격하지 않을까라는 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채 위주로 해서 급하게 금리가 상승을 했고요. 우리나라 증시에 오늘 뭐 소폭의 약세 보이긴 했지만 환율 부분이 제일 눈에 띄었는데 1200원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1196원 5원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 저는 미국채 급등이 가장 큰 영향을 줬다.
그리고 미국채 금리 급등의 가장 큰 원인은 MBS, 뭐 리먼 사태를 야기했던 모기지백 시큐리티 네. 혹은 주택저당증권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경기가 혹은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나타나고 고용지표까지 좋아지면서 금리가 오를 수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기채 MBS들을 급하게 시장에 던지면서 조금 장기채 금리들이 좀 급하게 오르지 않았나. 그리고 이런 영향 때문에 환율도 달러 자체가 강세가 되고 이머징 증시의 통화는 좀 약세가 되지 않았나 정도로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환율이 변화되면 투자 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리스크이기도 하고 또 호재이기도 하는데 네. 앞으로 환율의 변동폭들은 더욱더 급변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1300원까지 간다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올해 여름부터 고객분들에게 올해 거의 100%의 확률로 원달러 환율은 1200원을 넘습니다. 네. 이유는 선진국부터 코로나 백신 투여 확률 그량이 높아지고 네. 미국은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이머징 증시에 상관없이 단행을 할 거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경기가 생각보다 좋아지면서 그리고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져나오면서 미국향 쏠림이 있을 것 같아요 정도였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채권 시장에서 또 같이 이게 엮이면서 달러 인덱스가 오르고 채권이 오르고 그리고 신흥국 증시가 조금 뭐 위태위태하고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근간에 있는 거는 제일 뭐 시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건 11월 테이퍼링 여부 그리고 금리 인상이 뭐 코앞에 닥쳤다라는 내용인데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악재는 해소하고 나서 환율이 좀 변동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1200원대 중반까지 혹은 30원대에서 50원까지 슈팅을 한번 하고 다시금 좀 소강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다양한 요소들 오늘 살펴보다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갔어요. 자, 아까 이제 기도하는 거 얘기해 주셨는데, 네. 요즘 저도 본의 아니게 이렇게 자꾸 증시를 보면, 아유, 기도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네. 뭐, 요즘과 같은 때 한마디 마무리 또 해 주시고 가신다면? 지금 강세장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눈치를 보는 장인 것 같고요. 현금 비중 말하고 늘상 PER 혹은 가격에 대해서 고민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강세장이 아니다. 그리고 내 계좌가 지금 시장에 상관없이 신고가를 쓰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면 포트폴리오를 한 번 더 좀 냉철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저녁에 우리 새벽에 미국의 절대 그 고용지표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고용지표가 굉장히 굉장히 좋게 나온다면 미국채 장기채 금리가 한 번 더 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 증시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휴장이기는 하지만 시장이 한 번은 조금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많이 넉넉히 두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달러를 통해서 혹은 금을 통해서 혹은 뭐 기타 자산을 통해서 헤지를 하는 습관을 좀 둘 필요가 있겠다 정도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먹구름이 완전히 가신 건 아니니 주위에서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앞으로 가보자는 그런 좋은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 특히 우리 강 매니저님 말씀을 듣고서는요. 단순히 전문가가 아니라 투자자들을 걱정하는 진심 어린 어떤 마음도 느껴져서 전 더욱더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